하나님의 말씀 사사기서 4장입니다. 사사기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봅니다. 사사기서 4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에오스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호와께서 하솔에 도읍한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는데 그 군대 장관은 이방 하롯에서 거하는 시스라여 야빈 왕은 철병거 900승이 있어서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한 고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돕의 아내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보내어 아비노암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지 아니하셨느냐 이르시기를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만 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 병거들을 그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는 가지 않겠노라. 가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제 가는 이 일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일만인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 우리가 사사기서를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여선지 드보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빈의 손에서 구출하는 이 사건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깨닫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드보라와 바락이 사사로서 이 일한 사건이 과연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응해지고 있는지 옛날 이 수천 년 전에 구약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시대에 우리 이야기로 들려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사사기서를 공부를 하면서 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신약의 교회를 예표하고 있다.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어 가는 것은 신약의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를 어떻게 다루어 가느냐,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자기 신부될 교회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느냐,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사기서의 내용은 신자들이 이 땅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당하는 아픔들, 그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를 잘 믿으면 고난도 없고 어려움 없이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수 잘 믿고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솔직히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예수 잘 믿습니까? 우리 예수를 잘 믿고는 싶죠, 그죠? 예, 마음은 그렇죠. 잘 믿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더란 말이죠. 여러분들 이거 생각해보세요.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들께 살지 못하고 이방인하고 이렇게 어려워서 살 때에 그들의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했어요.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그래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잖아요, 그죠? 예. 사사기서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싶은 것이 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원하면 좀 진짜 언약이 후순하게 살고 싶은데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서는 초라한 그 가나안 그 뭡니까 족속들의 그 족속 그 가나안 족속들이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
작잖아요. 하나님께서 시험하려고 남겨놓은 조금 그 작은 무리들인데 그 작은 무리들한테 뭐 하더라? 판판이 넘어지죠. 이건 마치 최홍마이가 우리 이영희한테 넘어지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니까. 그 얼마나 창피스러워요. 그 창피스러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뭐 하느냐. 건져내시고 또 구원해 내시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그 고린도전서에 볼 것 같으면 불 가운데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불 가운데. 그렇잖아요. 그 불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수치 가운데 구원 받는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우리가 개선장군 돼가지고서 쫙 이렇게 가지고 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죠? 아니에요. 구원이란 건 뭐냐?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서 그 예수를 통해 가지고서 마귀의 손에서 끄집어 오는 그 일이 구원인데 여기에는 필연적으로 뭐가 있느냐? 전쟁이 일어나게 됐단 말이죠. 전쟁이. 이것을 그 구약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보여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전쟁에 포로 잡혀 있는 것을 자기 집에서 길리운 그 병사들을 데리고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거기에 구해오지요. 빼앗겼던 자를 다시 뭐합니까? 되찾아오잖아요. 이게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찾아가지고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서 아브라함아 말하라, 이 전쟁은 네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라는 걸 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깨닫고 아 이것은 어쩐지 저 연합군들이 내한테 맥을 못 추더라. 이건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전쟁이구나. 그래서 그 의미로서 잡아온 그 전리품 중에서 10분의 1을 드렸단 말이죠. 잡아온 전리품 중에서. 요것을 신약으로 이렇게 땡겨올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마귀 아래 놓인 자기 백성들을 끄집어 온단 말이죠. 잡아온단 말이죠. 다시 붙잡아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귀 아래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들을 건져온 요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전리품인 거예요. 누구의 전리품이에요? 예수님의 전리품이죠. 예수님의 전리품.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전리품으로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사기 내용이 뭡니까? 전부 이야기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을 것 같으면은 사사가 나타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다시 구출하는 그런 일들을 하죠. 그죠? 그러니까 사사기에서의 사사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는 그 내용이나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자들을 건져내는 것이나 똑같은 그림이란 말이죠. 그 구약은 다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방 민족들에게 당하는 모습으로 그려졌고 이것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영적인 모습으로 드러나버리잖아요. 그죠?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죄 아래 가두어진 자들을 건져내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보모도 당당한 구원일까요? 초라한 구원일까요? 초라한 구원이죠.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있어가지고 우리는 뭐냐면 패잔병이 돼가지고서 전리품으로서 끌려가는 경국이고 이 패잔병을 끌고 오는 그것을 둘러매고 가는 그 예수님만 뭐가 드러나는 거예요? 당당함이 드러나죠.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나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백성들을 죄 아래 가둬진 자기 백성들을 전부 건져내서 끌고 갈 때는 그 예수님만이 뭐가 되느냐? 하나님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영광이 되는 거예요. 영광이. 그 사람이 그런 거예요. 야 봐라 내 아들 봐라 저 개선장문으로 오는 내 아들을 봐라. 저 내 아들이 자기 백성들을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전부 그 집을 해서 오지 않느냐? 이게 구약의 그림으로 이렇게 나타난 게 모세가 애굽에 가가지고 그 바로 왕 밑에서 종살이 하던 자들을 전부 모세가 줄줄이 끌고 나오잖아요. 모세를 따라서 쫙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때 그 모세의 모습이 누구 모습이냐?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그러한 그림이 성경 전체에 깔려 있다니까요. 성경 전체. 그래서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음은 원이라도 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잘 살고 싶은데 육신이 연약해서 그렇게 안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이야기를 이렇게 구약의 역사를 보면서 아이고 나쁜 놈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팍팍이 넘어지는 것이나 지금 현재 우리가 넘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 툭하면 시험 들잖아요. 툭하면 교회 안 나오고. 그럼 뭐가 달라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 이방인에서 넘어갔다. 그 이방인이 지금식으로 말하면 어디예요? 이방인이 어디 있어요? 세상이지, 세상. 근데 우리가 세상을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긴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세상한테 얻어 터진단 말이죠. 근데 그런, 그렇게 얻어 터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덮어주시냐.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로 덮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내가 뭔가 영웅호울이 돼가지고서 멋지게 하나님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늘 패자맨 모습으로 상처난 모습으로 살게 된다니까. 그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계속해서 덮어져 오고 예수님의 그 핏불이심이 아니면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이 사실들을 자꾸만 절감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복음의 깊이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난 진짜 가망이 없구나. 나는 아니구나. 이 자꾸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 야, 진짜 이게 안 되는구나.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많이 들고 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아가야 된다. 이게 드는 게 아니고 가면 갈수록 내가 악하다는 생각이 든다니까. 진짜 나는 나쁜 사람이구나. 그게 이 그러니까 그와 반대로 상대적으로 뭐가 오느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나온다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사기서가 말해주고자 하는 그 내용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아무리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사사를 보내게 해드려도 그게 얼마 못 가서 또다시 어떻게 되더라. 원래 상태에 또 돌아가더라.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인간이 이런 자들이다. 죄인이라는 것은 이런 자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너희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거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신앙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우리가 자랑되어질 것은 결국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떤 설교를 듣든지 누구의 설교를 듣든지 항상 여러분들이 신앙의 포커스는 뭐냐. 에? 우리 인간의 어떤 가능성을 부추겨가지고서 내가 착하게 살아가서 말이죠. 진짜 성화된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건 비복음이란 말이죠. 그러게 될 것 같으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는 날아가 버려요. 성경이 초질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보고 뭐라 그래요? 그 예수 요한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말씀이 육신이니까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에게 뭐가 충만하더라고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속에서는 반드시 뭐가 드러나야 돼요. 은혜가 진리 드러나야 되겠죠. 그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 속에는 은혜가 드러난다니까. 그러니까 은혜는 언제 드러나요? 내가 잘났을 때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못났을 때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못났을 때 은혜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못났다는 걸 알면 알수록 결국 나는 뭐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 사실을 깨달아간다니까. 더 깊이 깨달아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점점 아 진짜 나는 안 되는구나. 주님 떠나시면 안 됩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고백들이 터져 나올 때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연약한 모습을 보고서 어떻게 손가락질 나오겠어요. 못하지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인데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들 용납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인 걸 알았기 때문에 용납이 되는 거예요. 법대로 할 것 같으면 사도 바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인 자들이잖아요. 당연히 단칼에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삼아 놨으니까 이 바울은 산다는 것 자체가 그건 뭐예요? 은혜잖아요. 은혜. 거기에 무슨 내가 전도를 하고 내가 복음을 전한 걸 거기에 자랑거리가 나오겠어요? 자랑거리가 나올 수가 없지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무릎을 꿇고 온 세계 족속들에게 기도하기를 원하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들을 다 많이, 다 깊게 이거 알아가기를 원하잖아요. 그게 우리의 소원도 그렇게 돼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 바울의 그 기도가 누구 기도냐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야, 정나군이
네가 좀 그 하나님의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그 길이의 풍성함들 좀 많이 좀 알아가라. 좀 많이 알아가라. 뭐 짜들이게 조금 복음 좀 전했다 그거 가지고 꼴값 치지 말고. 응? 이게 얼마나 웃겨요. 설교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주셔가지고 영광을 주셔서 설교를 하는 것인데 우리는 뭐냐면 설교하는 것조차도 내 것으로 자꾸 챙기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얼마나 그 아이러니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자꾸 고발당한다니까. 그게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 같은 뭐냐면은 나를 자꾸 기가가는 쪽으로 다가오는 거야. 너는 아니야. 너는 아니야. 너를 나를 능하게 하신 거는 오직 뭐이다?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날 믿음을 뭐하냐면은 달아보는 그런 시험을 하신단 말이죠. 날 시험한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면은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죠.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란 말이죠. 진짜 여러분들 난 믿음 없다는 것이 자꾸 고발당해야 돼요. 제가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무서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다 안다고 하는 사람이요. 그러면 참 겁난다니까. 다 안다고 하면 그때부터 듣고 자지 않아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독교 신앙은 뭐라 그랬어요? 듣는 신앙이라고 그랬죠. 본인이 다 안다고 할 것 같으면 그때부터 안 듣는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교회에 와서 설교가 듣기 싫어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이 교회에 있을 필요가 없다니까. 그럼 자꾸 무슨 얘기하냐? 자기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이야기를 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사기를 통해가지고서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유약하고 반면에 이런 유약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는가 그것을 이야기를 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가나안 왕 야빈에게 판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예,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타락은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이 뭐라 그랬어요? 언약으로 살아야 될 백성이 비언약적 사고로 사는 것이 타락이라 그랬죠. 그래서 반드시 그 타락은 무엇을 근거로 해서 나타난다 그랬어요? 우리 몸을 근거로 해서 나타난다 그랬죠. 그래서 몸이 없으면은 타락이 없어요. 죄가 없다니까. 죄를 드러내는 것이 몸이란 말이죠. 몸이 없으면 죄가 드러날 수 없어요. 그래서 쉬운 말로 예수님도 우리 몸을 필요로 하고 마귀도 우리 몸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게 100만원 지원토한다니까 여기가 쉬운 말로. 응? 박영욱 집사님 속에 지금 예수님께서 승리자로 서 있을 것 같으면 박영욱 집사님의 삶이 예수님의 그림을 그려내는 모습을 드러날 것이고 아니면 원래 이 가나안 왕 야빈과 같은 이런 사람한테 붙여놨을 것 같으면 뭐가 드러나느냐? 이 몸으로서 뭐가 드러나요? 죄로 드러나겠죠. 그죠? 그 죄가 뭐로 드러나느냐? 세상 일락 쫓아가는 걸 나타나는 거예요. 고멜처럼 고멜이 누구 쫓아가요? 세상 신랑처럼 쫓아가지요. 왜 쫓아갔을까요? 세상 신랑 왜 쫓아갔을까요? 하지사님 왜 쫓아갔을까요? 세상 신랑이 내 신랑보다 좋아 보이니까 쫓아가는 거지.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그 조금 남아있는 그 가나안 민족들한테 이렇게 포섭을 당합니까? 그들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좋아 보이기 때문에. 만약에 가나안 원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금 남겨놓고 사는 이 원주민들이 사는 게 별볼일 없었을 것 같으면 그들 쫓아갈 거예요? 안 쫓아갈 거예요? 가라에도 안 갑니다. 가라에도. 내 신랑이 더 좋은데 뭘 거기 가겠어요? 사람이 언제 바람 피우냐? 이상한 얘기 하는데. 내 남자보다 다른 남자가 더 좋으면 바람 피운다니까. 안 그래요? 맞아요. 생경한 얼굴을 하니까 나만 이상하게 돼버리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죠. 그러죠.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뭘 섬길 것이냐, 재물을 섬길 것이냐 그러죠. 그럼 재물을 왜 쫓아가요, 우리가? 왜 재물을 하나님같이 이렇게 비중을 뒀단 말이에요? 하나님 위치에 뒀단 말이죠. 그만큼 이 재물이 우리를 끌어당기는 뭐가 있다? 힘 있는 거예요. 우리 눈길을 사로잡는단 말이죠. 요 재물이 결국 뭐하냐? 선악과 같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단 말이죠. 이거 이길 사람이 없어요. 저는 과거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여러분들 돈 사랑하지 마십시오. 저 설교를 했어. 근데 제가 은혜를 알고 보니까 이게 미친 설교를 한 거예요, 이게.
우리는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니까. 그럼 내가 돈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이것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는 그 말씀 앞에 탁 걸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나는 이걸 못 이기는 인간이구나. 나는 이게 이길 수 있는지는 알았는데 못 이기는 인간이구나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결국 말씀이,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너는 안 되는 거야. 너는 이걸 못 이겨. 하는 말씀대로 넌 살 수가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대사를 고자해 볼 것 같으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요? 가르치자.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아, 누가 하기 쉽냐 말이죠. 그게 안 되는데. 간헐적은 되겠지, 간헐적으로는. 응? 옛날 그런 얘기 합시다. 로또 복권을 당첨이 되면은, 그 순간은 행복하다 그래요. 그 순간은 행복하다 그래요. 하루 지나면 그때부터 불안이 온다는 거예요. 행복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왜 불안이 오겠어요? 이걸 우회했을 거. 그 다음에, 요번, 내가 지금 로또 복권을 10억이 당첨됐을 것 같으면, 그 전주에 20억 당첨됐을 것 같으면은, 10억이 고마운 것이 아니고, 앞에 당첨된 20억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니까. 그래서 인간은 기쁨은 잠깐이라니까, 잠깐. 아무리 좋은 일 생겨도 잠깐이라니까, 잠깐. 그 찬란을 사랑, 이해서 사랑하는 게 인간이라니까, 이게 어리석음이라니까, 어리석음. 그러니까 그것이 돈이 내 속에 오는 순간부터 이때부터는 이게 뭐가 되느냐? 나를 근심거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근심거리. 그래도 우리는 어떤, 이런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이거 근심거리 되더라도 내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자기 백성들에게 안 주는 거예요. 줘봐야 이걸 아는데 우리가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 이래로 태고 이래로 인간은 언제 가장 행복하냐? 없을 때가 행복한 거예요. 없을 때가. 있으면 있을수록 사람은 불행해져요. 그 있음을 지키기 위해서 불안해진다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진 게 없으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친구 같고 이웃 같고 동무 같고 이렇지. 박용 집사님 집에 오늘 저녁에 한 100억 있을 것 같으면 옆에 있는 신랑도 도둑놈으로 보이고 자식 새끼도 도둑놈으로 보이고 다 도둑놈으로 보인다니까. 이걸 가지고 어쩔까? 뭐 안 걸어보니 실감을 못한다. 인간은 그렇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어불성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세요.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요놈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목적이었을 것 같으면은 구태 가나안 땅에 안 집어넣어도 되잖아. 그때는 그 무주공산이 얼마나 많아요. 임자 없는 땅들이 얼마나 많았느냐 말이에요. 고기만 딱 가더라도 무인도에 갖다 놓고 고기만 딱 해가지고 야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걔네들 얼마든지 잘 살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당시에 철병가가 있고 말이오 철기 문화가 한참 꽃피우고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갖다 놓냐 말이죠. 그런데 갖다 놓고 순종해라. 이게 왜 순종이 돼요? 그런데 갖다라고 그들 보지 말아라. 여러분들 테레비를 딱 사놔놓고 아뭐 테레비 보지 말라는 거. 아 죽이는 거 이거 고문하는 거지 이게. 테레비 딱 사놔놓고 테레비 보지 말아. 아 테레비 없는 데 같으면은 그건 아무 문제 안 돼. 다 준비 다 해놓고 게임기 하고 말이 모든 걸 준비해놔놓고 공부해라. 공부 된다 안 된다? 현실 돼요 안 돼? 하나님 지금 그렇게 일을 하신다니까. 그럼 결국엔 뭐냐? 너희들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알려주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늘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움을 구할 수밖에.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참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와요. 바락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드보라라는 사람이 나와요. 바락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드보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하면 그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자가 하는 겁니까? 남자가 하는 겁니까? 남자들이 하는 것이 전쟁이란 말이죠.
전쟁이란 말. 그런데 지금 이 전쟁에 누가 지금 주도를 하느냐면은 여자가 지금 주도를 하고 있어요. 두보라라는 사람이 주도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남자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남자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락이라는 사람은 엄연히 생물학적은 남자예요. 그죠? 남자인데, 남자일 것 같으면은 전쟁에 가담해서 전쟁을 이겨야 되는데, 민수기에 보면은 전쟁에 나갈 사람을 누구로 계수하라 그래요? 여자들 계수하라 그래요? 남자들 계수하라 그래요? 남자들 계수하라 그러죠? 그죠? 남자만이 전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왕 라빈에게 지금 뭐, 전쟁을 벌리는데, 그 전쟁에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사사를 세우냐면, 두보라를 사사를 세웠다니까. 두보라를. 그러니까 두보라가 그러잖아요. 바락한테 와가지고서 얘기를 하잖아요. 참 재밌는 것이 보세요. 두보라도 사사하고, 바락도 지금 사사예요. 지금 한 시대 두 사사가 지금 일을 하는 거예요. 두 사사가 일을 하는데, 두보라가 지금 뭐 합니까? 모든 지시는 지금 누구로 내려오는 거예요? 두보라가 내리죠? 그게 바락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야, 두보라가 얘기를 합니다. 바락고, 야, 저기 지금 야빈왕이 지금 군대들 좀 데리고 왔는데, 니가 좀 우리 병사 데리고 와서 좀 싸워라. 이렇게 하니까 바락이 뭐라 그러냐? 나 싫습니다. 이랬다. 나 못 갑니다. 왜 못 가는데? 두보라 당신이 가면 나 따라가겠습니다. 이랬거든. 두보라가 가면은 날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자 보세요. 이렇게 중요한 그림이 나오죠. 전쟁은 누가 한다 그랬어요? 남자들이 하는 것이라 그랬죠. 그죠? 근데 두보라가 지금 바락을 남자이기 때문에 전쟁에 내보내죠. 가서 싸우라 그러죠. 근데 바락은 지금 나 못 가요 그러면서 지금 누구를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 앞에 두보라를 내세우죠. 요 이야기는 결국 뭐냐? 나는 남자가 아니고 당신이 남자입니다. 이 얘기예요. 당신이 남자입니다. 내가 이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당신이 이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사사를 여기에 등장하는 게 두보라가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바락이 또 올려간다는 게 바락이. 바락은 지금 뭐예요? 히브리서 11장이 뭐예요?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살았고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살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그 인생 유전 속에 두보라를 사사로 올리지 않고 누구를 올리냐? 바락을 딱 올려놓는단 말이죠. 그럼 이 바락은 결국 뭡니까? 믿음으로 지금 뭐 했다는 거예요? 전쟁에 승리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그걸 다른 말로 말해가지고서 바락은 두보라를 앞세워서 뭐 했다는 거예요? 승리했다는 것이 되어버리죠. 그럼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전쟁에서 신앙이 성경이 말하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서 전쟁하는 것은 모든 무슨 전쟁이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그러죠. 여호와의 전쟁. 그죠? 그럼 그 전쟁은 누가 하는 전쟁이에요? 전부 여호와가 하는 전쟁이죠. 그죠? 그럼 바락이 지금 두보라를 앞세워서 전쟁을 한 것은 바락이 지금 누구를 앞세워서 전쟁한 거예요? 여호와를 앞세워서 전쟁한 거죠. 그러니까 드보라는 무엇을 나타나느냐 하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자, 성경에 보면은 민수기에서 30장에 볼 것 같으면은 여자와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민수기 30장에 보면은 여자들이 하나님 앞에 가서 서원을 해요. 서원을 했다 합니다. 서원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만약에 우리 저 효인 씨가 목사님한테 서원을 했어. 나 이렇게 앞으로 잘할게요. 그러면은 내가 현 씨를 불러요. 네 부모대로 와라. 네 신랑대로 오라 그러거든요. 난 네 서원 안 받겠다는 거예요. 여자가 말하는 서원을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서원을 누가 대신 담당해 줄 때 보증해 줄 때 그 서원을 받아주냐. 남편이 보증해 줄 때 남자가 보증해 줄 때 그 서원을 받아요. 이 이야기는 그 뭐냐. 하나님께서는 여자와 상대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자는 하나님은 아들 상대하지 딸 상대하지 않아요. 이것도 잘 들으세요. 이 생물학적으로 우리 희은 씨 여자 상대한다는 게 아니고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남자 여자 개념이 뭐라 그랬어요? 남자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는 뭐라 그랬어요? 씨를 가진 자라 그랬죠. 아버지 씨를 가진 사람이 남자예요. 근데 여자는 씨가 있어요 없어요? 씨 없는 자란 말이에요. 여자는 씨를 받는 자지 씨를 주는 자가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자를 서원하지 말아라 이 얘기는 내 생명이 없는 자는 서운하지 말아라 말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이 있는 하나님과
같이 거래가 되려면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을 가진 자라야 거래가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도 없는 것이 와가지고 거래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걸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상대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남편대로라 그러는 거예요. 남자대로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철저하게 누구에게 종속이 되어 있느냐? 남자에게 종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남자에게.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볼것 같으면 한번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보거든. 고린도전서 11장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3절부터 봅시다. 3절부터. 같이 한번 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사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쓸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어리 이는 머리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에 쓰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쓸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에 마땅히 쓰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을 위하여 권세 아래 있는 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자, 이 얘기가 뭐냐면은 여자들이 머리에 모자를 쓰느냐 마느냐 이 얘기란 말이죠. 그건 이거는 그냥 여자들이 이렇게 머리 쓰는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머리에 모자를 쓴다는 얘기는 누구 권세 아래 있다는 걸 표시를 하는 거예요. 쉬운 말로 얘기를 할게요. 내가 모자를 쓰면은 나 임자 있는 여자입니다. 이 얘기예요. 나는 임자가 있습니다. 이 얘기예요. 내가 모자를 쓰면 여자가 모자를 쓰면은 그러면은 그 모자 자체가 그 사람을 지금 뭐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주인에게 복속된 사람입니다. 어떤 남자에게 복속된 사람입니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자의 머리는 누구고 남자라 그러고 남자의 머리는 누구라 그러고 그리스도라 그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라 그러고 하나님이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를 주관하는 사람이 뭐냐면 남자란 말이죠. 남자. 근데 이 남자를 또 주관하는 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는 누구를 표상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진짜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일까?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은 내가 비록 남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는 남자로 서 있겠어요? 여자로 서 있겠어요? 여자로 서 있어야 되죠.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자로 서 있는 그 사람이 지금 난 그게 복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락이 보세요. 바락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두보라가 야, 네 남자니까 전쟁 나가 이러니까 바락이 어떻게 해요? 나는 못 나갑니다 하고 여자 뒤에 공문에 딱 세우잖아요. 그잖아요. 그렇게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바락은 나는 여자고 내 남편은 두보라 당신입니다 이 뜻이 돼버린단 말이죠. 이해돼요? 그러면은 이 전쟁은 바락이 하는 전쟁입니까? 드보라가 하는 전쟁이 됩니까? 드보라가 하는 전쟁이 돼버리지. 지금 어려워요 지금? 이해되죠? 지금 보세요. 이 사사기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해주는 것이 지금 이 땅의 인간들은 하나님 없이도 지가 잘 살고 있어. 이게 남자로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산단 말이야. 자기 힘으로. 여자는 뭐냐? 자기 힘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남자의 것으로 사는 자가 여자란 말이죠. 그럼 우리는 신자들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누구 힘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힘으로 살아야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자 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 문명이 꼽혀있는 그 가나안 땅에 집어넣고 가나안 민족들은 전부 지 힘으로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은 아무리 이 화려한 문명 속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너희들 힘으로 살지 말고 누구 힘으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고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단련된 그 습성이 있는 이 인간들이 죄인의 습성이 있는 이 인간들이 하나님 의지하고 삽니까? 세상 힘 의지하고 삽니까? 세상 힘 의지하고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 너희들 세상의 힘 한번 의지하고 살아봐라 해가지고서 파는 것이 야빈에게 팔았다고 지난 시간에 설명했어요. 그죠?
그 이방 민족이 팔아가지고 한번 살아봐라.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신자들에게 주는 것은 하늘의 걸 줍니까? 땅의 걸 줍니까? 땅의 걸 주지요. 그럼 한 우리는 신자들은 우리 안에 언약이 있는데 그 언약의 후손들은 하늘의 걸 받아야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 오는데, 하늘의 걸 받지 못하고 땅의 것만 갖고 있을 것 같으면은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오지요. 그죠? 그럼 이 고통 속에서 이 두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토해내는 것은 뭐냐? 부르짖음이란 말이에요. 주여 살려주세요. 주여 살려주세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내가 살기 좋아지면 살기 좋아져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어요. 안 된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안 된다니까. 눈에 보이는데 그걸 쫓아가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날마다 우리 이 본성이 쫓아가고자 하는 그 본성을 쫓아가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자꾸 막아주시니까 우리가 요만큼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만약에 막아주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도 지금 어디가 있느냐? 저 다른 데가 있다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추집사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간섭을 안 해줬을 것 같으면 우리 추집사님 지금 어디가 있느냐? 술잔을 찬찬찬 하고 이거 하고 있다니까. 하나님 우리 체질을 아시고 여기까지 이렇게 간섭을 해온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시간에 수요일날 이 시간에 여기 와 앉아있는 게 좋습니까? 착 가가지고 룸사롱에 가가지고 찬찬찬 하는 게 좋습니까? 어느 게 기분 좋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우리 신자들 보고 바보라 그러잖아요. 예, 그들은 즐김을 다 즐기는데 우리는 그걸 자꾸 없애고 그거 안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 즐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돼. 우리는 항상 이게 있다니까. 잠재돼 있다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주님께서 우리를 그것을 간섭을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것이지. 이 고삐 하나 풀어놔보세요. 우리는 어디가 있느냐? 죄가 있다니까. 못 이겨요. 우리 스스로 못 이긴다. 죄가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서 우리 몸으로 죄를 짓는 것들을 가끔 방지하는 일들을 한단 말이죠. 간섭을 하신단 말이죠. 다시 말합니다. 죄는 무엇으로 반드시 표현이 된다? 몸뚱이로 표현이 된다 그랬어요. 몸뚱이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몸뚱이를 어디에 팔아버려요? 야빈에게 팔아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시 구원해낼 때 뭐를 구해놓아요? 몸뚱이 구원해놓은 거예요. 그 몸뚱이 구원해놓은 거예요.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빈에게 팔렸을 때 그 야빈에게 팔렸을 것 같으면 야빈이 가지고 있는 그것으로 살았겠죠. 그죠? 그 가나안 민족들이 주는 것으로 살았는데 떡으로 살았을 텐데,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되찾아오잖아요. 사사를 통해서 되찾아올 것 같으면은 사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것은 무슨 무엇이에요? 세상의 떡입니까? 하늘의 떡입니까? 하늘 떡을 주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하늘의 떡을 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떡 먹고 고맙고 감사하면서 찬송했더라. 맨날 불평했더라. 불평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는 고태뿐이라니까. 여전히 인간은 뭐냐? 이 육신을 갖고 있는 나는 늘 이 육신이 요구하는 떡을 우린 거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하느냐? 처절하게 깨닫는 거예요. 아, 결국 나는 뭐냐?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구나. 결국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지금 보세요. 왜 이 사사기들 쓰면서 드보라하고 바락을 같은 이 얘기하냐? 참 재밌는 것이 뭐냐면은 보세요. 이 드보라의 남편이 누군가 하면은 라피돔이라는 사람이거든요. 라피돔이라는 사람. 이 라피돔 다시 한번 보세요. 사사기 4장을 한번 보세요. 4장을 보면은 4절을 보니까 그때 라피돔의 안에서 여선지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러잖아요. 라피돔이라는 이 말이 뭐냐면은 번개라는 뜻이고 횃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드보라의 남편이 지금 누구냐? 번개고 횃불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현현하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뭐로 나타나냐? 번개치고 나타나고 이런 게 다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상징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는 드보라의 신랑은 누구를 상징하냐? 드보라가 예수님을 상징한다 할 것 같으면은 이 라피돔은 누구를 상징하겠어요? 하나님을 상징하겠죠. 그죠? 하나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이 바락이라는 이 이름도 번개라. 바락이라는 이름도 번개라니까. 뜻이.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지금 이 바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뭐냐면은, 자,
드보라의 남편이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그죠? 하나님 그랬죠. 근데 그 드보라와 같이 사사로서 일하는 이 바락이 지금 이름이 뭐예요? 그것도 번개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과 같은 이야기라 그랬잖아요. 그죠? 같은 뜻이라 이름의 뜻을 같다 그랬어요. 그걸 같으면은 지금 왜 하나님께서는 저 드보라의 신랑과 이 바락과 똑같은 이름을 주느냐 하면은 드보라를 통해서 지금 이 바락이 누구에게 이렇게 귀속이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에게 귀속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해서 아담 속에서 누구를 빼내요? 하와를 빼내죠. 그죠? 하와를 빼냈다가 다시 어디로 끌고 들어옵니까? 아담 속으로 끌고 들어오죠. 그러니까 아담 속으로 끌고 들어왔을 때 하와는 하와로 존재합니까? 아담으로 존재합니까? 아담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아담으로 존재한단 말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뭐냐면은 바락을 지금 누구 속으로 귀속을 시키느냐면은 드보라 속으로 귀속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락은 사라져버리고 누가 남는 거예요? 드보라만 남죠.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우리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우리 몸뚱이에 지금 누가 들어오셨느냐 하면은 예수에게 들어오셨어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 몸뚱이는 이제는 우리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 것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예수님 것이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그것이 누구의 행함이 되냐면 예수님의 행함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럼 저 그림을 그대로 이거 그려보세요. 실제 전쟁은 드보라가 합니까? 바락이 합니까? 바락이 하지요. 바락이. 드보라는 그냥 사인만 해준다니까. 코치만 해준다니까. 요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코치만 해준다니까. 근데 실제 나가서 싸우는 것은 누가 싸우냐? 바락이 싸운다니까. 그럼 그 바락이 싸우는 거예요? 바락 속에 드보라가 싸우는 거예요? 드보라가 싸우는 것이지. 이게 또 이해 안 되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드보라에게 이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드보라가 지금 바락을 불러가지고서 전쟁 나가라 그러니까 바락이 뭐라 그래요? 나 싫습니다. 나 혼자 못 나갑니다. 당신 나가면 따라 나갈게.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럼 결국 뭐냐? 바락은 지금 누구를 앞세우고 나가는 거예요? 드보라를 앞세우고 나가는데 이 드보라가 실제 전쟁은 드보라가 합니까? 바락을 하게 합니까? 바락으로 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락은 드보라 속에 귀속이 되고 바락, 드보라는 바락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걸 주가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거와 똑같은 이야기란 말이죠. 이해되죠?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올 것 같으면은, 이제부터 내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몸을 가지고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뭡니까? 내가 하는 이 일이 누구의 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는데, 실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은 지혜들이 하는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 여호와의 전쟁이라 그런다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속에서 들어가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서 손을 들고 있을 때 아래에서는 지금 누가 싸우고 있고?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죠. 그죠? 여호수아가 싸우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 지가 잘해서 싸우는 거예요. 위에 모세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모세 때문에 싸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뭐가 되어버리냐? 모세 뭐가 되냐? 아바타가 되는 거예요. 아바타. 쉬운 말로. 그러니까 모세의 결정에 따라서 여호수아의 운명이 좌우되는 거예요.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럼 그것을 이야기할 것 같으면 전쟁 산 아래서는 싸우는 것은 여호수아가 싸우는데 실제 그 전쟁의 승패는 저 위에서 결정이 돼버리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여호수아가 싸우는 겁니까? 모세가 싸우는 겁니까? 모세가 싸우는 것이죠. 지금 이해돼요? 그럼 여호수아는 쟤는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 저 위에 걸 생각하고 믿음으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그것을 바락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바락으로 말할 것 같으면, 바락은 나가서 지가 창칼을 휘두르고 싸웠어요. 근데 실제 바락은 누구 의지하고 싸운 거예요? 드보라 의지하고 싸웠잖아요. 그래서 바락이 그러는 거예요. 드보라 당신이 안 가면은 난 못 가겠다. 이건 내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당신 힘으로 싸우는 거예요. 요걸 우리 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예수님이 해주지 않으면 우린 못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해주세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일을 하느냐? 예수님이 나가서 싸우는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싸운단 말이죠. 그러잖아요. 그럴 때 내가 비록 몸을 가지고 싸워도 실제 나는 안단 말이죠.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 전쟁을 하게 하시는 걸 안단 말이죠. 그럴 때 내가 하는 그 전쟁에서 이겨도 이것은 내 전쟁이 아니고 누구 전쟁으로 돌려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전쟁으로 돌려간다니까.
예수님의 전쟁으로. 이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신앙생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 같으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필요로 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힘이 아니면 우리는 싸운다, 못 싸운다. 못 싸우는 거예요, 못 싸우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우리는 뭐가 되느냐면은 철저히 이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랑에게 종속이 된 여자로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아까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11장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다? 하나님을 그랬죠.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어떤 모습으로 오느냐? 여자의 모습으로 오는 거예요. 이걸 잘 이해하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누구에게는 여자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의 남자,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었어요. 그렇죠?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여자라 그랬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자는 예수님은 뭐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뭐 하는 것이에요?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죠. 복종하는 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 앞에 철저하게 뭐 했어요? 복종하는 삶을 사셨어요. 이해됩니까?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여자로서 충분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 여자로서 복종하며 사셨다니까. 그렇게 사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다가올 때는 여자로 다가온다, 남자로 다가온다. 남자로 다가오죠. 이해되죠? 그럼 우리는 예수님 앞에 뭐가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여자가 되죠. 근데 이 여자가 예수께서 다시 어디로 가느냐? 파송을 할 때는 우리가 여자로 갑니까? 남자로 갑니까? 남자로 가죠. 그러니까 제가 저 남자 여자 그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여자이지만은 세상에서는 우리가 뭐가 돼야 된다? 남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럼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와 이 관계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여자가 돼서 섬겨야 됩니까? 남자가 돼서 섬겨야 됩니까? 남자가 돼서 섬겨야 되지. 하나님 앞에서는 여자지만은 사랑 관계 속에 성도와의 관계 속에는 남자답게 강건해서 서로가 뭐 해야 돼요? 섬기는 위치에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여자 성도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는 여자처럼 얻어먹는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남자처럼 강건하게 주는 식으로 나와야 된단 말이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한 예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우리는 주여 당신의 은혜가 아니면은 안 됩니다. 룻같이 당신의 치마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소서 이렇게 나와야 되고 하나님 앞에는 사람 앞에서는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 지체와 지체끼리에서는 어떻게 돼야 돼요? 내가 얻어먹는 자로 있어야 됩니까? 주는 자로 있어야 됩니까? 주는 자 이걸 섬김이라고 그러잖아. 섬김. 이해돼요? 요렇게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이 뭘 주냐? 은사를 준다니까, 은사를. 그래서 은사 받은 사람은 여자로서 사는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 뭐로 살아요? 남자로 살아요. 그 남자는 뭐 하는 것이다? 연약한 사람들의 짐을 대신 져주고 내가 먼저 봉사하고 내가 먼저 헌신하고 하는 것이 남자란 말이죠. 그런 남자로서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속이 되어 있을 때 예수님 앞에서는 내가 여자라는 것을 철저하게 아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남자답게 강건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들 남자답게 뭐하라 그래요? 강건하라 그러는 거예요. 강건하라고. 그게 교회 안에 이런 이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 이런 복음을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 그 사람은 뭐가 되느냐? 남자답게 강건해서 늘 뭐하느냐?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 헌신이 나올 때마다 누가 혜택을 보느냐? 믿음 없는 여자들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자 말고 믿음이 없는 사람이 여자란 말이죠.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믿음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 사람이 뭐하느냐? 자기가 날마다 부정당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부인되는 삶을. 내 걸 내놓고 내가 섬기고 내가 낮아지고 이거 한다니까. 이거는 믿음이 없으면 못한다니까. 근데 한국교회는 믿음이 있을 것 같으면 그런 삶을 산다. 위에서 군림한다. 군림하죠. 여기 남자도 아닌 것들이 남자 형상. 그게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보세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율법 아래 있던 백성들은 전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뭐 했어요? 여자같이 챙기는 쪽으로 했죠. 타고 하는 쪽으로 살았죠.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어떤 식이 나와버려요? 교회 안에 뭐예요? 내놓는 식으로 나타나죠? 그 내어놓는 그 신앙이 무슨 신앙이에요? 여자 신앙이에요? 남자 신앙이에요? 남자 신앙이에요. 요 신앙이 예수님이 자기 몸을 내어놓듯, 교회를 내어서 내어놓든지, 내어놓듯이, 온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율법 아래는 전부 여자였는데, 율법 아래에서는 여자였는데, 그 온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이제 남자가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가 이 속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내가 뭐 하느냐? 주는 것이 되어버리더란 말이죠. 근데 줄 때 어떻게 줘요? 기쁘게 주지요? 감사함으로 주지요? 요 신앙생활이라, 요 신앙생활. 그래서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많이 받을수록 그 사람은 뭐 하느냐? 실제 나타난 것은 많이 섬기고 베풀고 나아지는 모습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일수록 모가지 딱딱 세우고 말이죠. 교회 와가지고 대접받으려고 그러고. 여기 은혜를 못 받는 사람들이란. 지금 제 말이 이해돼요? 그러니까 바락과 이 드보라를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백성 이놈들아. 너희들이 지금 꼬라지가 남자인 줄 알고 있지만 너희들의 힘으로 살아가지만은 너희들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는 곳이다. 응? 그러니까 철저하게 뭐 해야 되느냐? 바락을 통해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락처럼 하라는 거예요. 바락처럼 드보라 뒤에 숨어서 붙여서 내 힘으로 살지 못하면 내 힘으로 전쟁 못합니다. 드보라 당신이 이겨주세요 하는 그 전쟁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 드보라는 지금 뭐냐? 보이는, 그, 실제 보이는 이 드보라는 보이지 않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죠? 그러니까 바락이 하나님을 보고 드보라를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을 내세워서 가나안 전쟁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바락 한 사람을 통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뭐냐? 고발을 한가 동시에 뭐 하느냐? 너희들이 앞으로 어떤 정신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요 정신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남자처럼 너희들 힘써가지고 살려고 그렇게 전쟁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는 이 전쟁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이 자세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걸 가르친다고. 그래서 바락과 드보라의, 이 드보라와 바락이 한조가 돼서 지금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한조가. 그런데 이걸 가지고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은 뭐 드보라 선교회니 뭐 드보라 뭐 무슨 뭐 여전대 뭐 이런 거 하잖아요. 드보라를 자꾸 영웅 만들잖아요. 여기서는 이게 드보라를 영웅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 그 얘기 실제 여기서 드보라를 싸운 적이 없다니까. 말로만 다 했지 말로. 싸운 것은 누가 싸우냐? 바락이 싸웠단 말이죠. 이것은 드보라를 영웅 만드는 것이 아니고 요 드보라와 바락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서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간섭해 가느냐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드보라를 본받자 무슨 누구를 본받자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가지고서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못 났으면 여자가 나가서 이 사사가 돼서 싸우겠냐 이렇게 생각하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들은 남자 아니야 이러면 너희는 남자 아니야 이걸 고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희들이 수컷이라고 남자라고 생각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이 너희들은 남자가 아니라는 걸 뭐 하는 거예요? 기각시키는 일을 하는 거예요. 기각시키는. 요 남자 아니라는 걸 기각시키는데 대표로 누가 뽑힌 거예요? 바락이 뽑혔다니까, 바락이. 그래가지고 여자 뒤에 숨어가지고서 당신이 싸우지 않으면 난 못 싸웁니다. 그러니까 바락은 이스라엘 전체를 지금 뭐 하느냐? 대표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락이 누구냐?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내가 바락이라니까. 이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아, 그렇구나.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 힘으로 산다? 예수님의 힘으로 사는구나. 우리는 다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사 살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유익해서 일으킨 사건이라고 보세요. 우리는 자꾸만 고난을 이럴 것 같으면 그 고난을 우리는 싫어한단 말이죠. 그 고난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평안을 알려면은, 내가 평안을 알 것 같으면은, 고난 속에 겪어봐야 평안을 알 수가 있어요. 늘 평안한 평안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평안도 주시고, 때로는 뭐도 주시고, 환란도 주시고,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계속 우리를 뭐 합니까? 간섭을 해 간다니까. 간섭을 해 간다니까. 그러니까 구약의 사사기 볼 것 같으면은, 평안하면, 어떻게 해요? 또 이방인족 비축,
부처 가지고 와서 또 혼내게 만들고, 혼나고 나면 또 하나님 앞에 합니까? 아, 옛날에 우리가 그때가 좋았었는데, 그래가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또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준 그러면 또 어떻게 돼요? 조금 지나고 나면 또 타락하고, 그죠?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뭐 하느냐? 냉탕에 넣었다고, 온탕에 넣었다고, 막 이게 당근질 한다니까. 그럼 우리는 뭐 하느냐? 경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죽겠습니다. 그 신앙생활이에요. 마음은 잘하고 싶어요. 근데 잘 안 된다니까. 왜 그러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낼 수 없는 몸뚱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몸의 구속을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이 몸뚱이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는 그 몸뚱이 주세요. 그 몸뚱이 어디서 와야 된다? 하늘로서 와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난 이 몸뚱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수가 없어요. 이게 낼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몸뚱이 반납하고 무슨 몸뚱이 주냐? 하나님이 하늘의 몸을 준다니까. 지금 예수 믿다가 죽은 사람들 다 하늘의 몸을 입고 있는 거예요. 거기 가 있다니까. 거기 뭐 영혼이 가 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연기가 돼가지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나신 몸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만져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몸이 옛날 몸하고는 다른 몸이에요. 부활의 몸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다가 죽잖아요. 죽으면 우리가 죽어가지고서 우리 주님 앞에 가잖아요. 그러면 이 몸은 비록 땅의 몸이니까 이 땅에 흙으로 가지만은 하늘로부터 오는 몸이 있다니까 그 몸을 덧입는다니까 우리는. 그 몸이 곧 무슨 몸이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과 똑같은 몸을 갖는 거래요. 이해됩니까? 어떤 정신만, 어떤 영혼이, 그, 뭐, 그, 언체의 멜로디 같이, 뭐, 이렇게, 연기 같이 뾰로롱 올라가는, 그런 게 가는 게 아니고. 몸 없는 것을 보고 성경에서 뭐라고 해요? 귀신이라고 그래요, 귀신. 그럼 천국에 귀신들만 있는데요? 아니라니까. 어떤 분은 또 그래요. 하나님은 몸이 없다고. 아니에요! 성경 요한계시록을 보세요. 우리가 그날에 가면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을 본다 못 본다? 봐요. 자꾸만 하나님일 것 같으면 우리 인간들의 사고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까 하니까 그 영의 개념을 우리는 자꾸만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상한 물체 없는 것을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양의 개념이 아니라니까. 쉬운 설명을 드릴게요. 저 아메리카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미국이라 그러죠. 여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한국이라 그러죠. 그죠? 이와 마찬가지요. 이 땅을 6이라 그러고 이 땅을 0이라 그런다니까. 하나님 나라를 0이라 그러고 이 땅을 6이라 그런단 말이죠. 이해돼요? 그게 6에, 미국에 있는 사람도 몸을 가지고 있고, 한국에 있는 사람도 몸을 가지고 있듯이, 6에 있는 사람도 몸을 가지고 있고, 0의 나라에 사는 사람도 몸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0의 나라에 사는 사람은 무슨 몸을 가지고 있어요? 0의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0의 몸이 곧 뭐냐?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라니까. 이해돼요? 아멘. 우리가 그 몸을 갖는, 그게 하늘에서 오는 몸을 덧입는다 그러잖아요. 그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볼 것 같으면은, 그 구원받은 영혼들이라 그러죠. 영혼들. 그러니까 그 영혼들인데 말은 영혼들. 우리 영혼들일 것 같으면 우리 정말 또 이상한 생각을 한단 말이죠. 뾰로롱 이런 생각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 그 영혼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뭐를 입혀줘요? 흰 옷을 입혀주잖아요. 흰 옷을 입혀준다는 얘기는 그들이 몸을 가졌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몸이 있다는 거예요. 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어떤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죽고 나가도 영혼만 쏙 올라가도. 그러니까 영혼 올라간다는 게 이게 어디 몸에서 이렇게 영혼이 빠져나가지. 야, 저거 봐봐라. 그런 게 아니고. 아이씨. 내가 죽고 몸뚱이는, 이 몸뚱이는 땅에 죽어. 하늘로부터 오는 몸이 있다니까. 그 몸 입고 우리는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하고 십자가 가가지고 막 장기 뚫는다니까. 뭐 장기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은 쉬운 얘기로. 이해돼요? 예수님하고 같이 교제를 한다니까. 아, 사도 바울이 삼층전에 가가지고 그러면 정신만 쏙 올라갔다 나온 거예요? 아니라니까. 몸과 몸이 있는 거예요. 아니, 모세가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등장만 보내주고 가잖아요. 얼굴 안 보여주고. 그죠? 하나님 몸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은 우리가 못 본다. 그래서 몸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아, 이 말을 참, 여러분 이해되죠? 지금 그것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보여주느냐 하면은,
쉬운 이제 그 예를 들어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우리 몸을 가지고서 이 땅에서는 지금 당신의 도구로 지금 사용을 해내잖아요. 그죠? 사용을 해낸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뭐 하냐? 당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몸이 필요한 거예요. 몸이. 그 몸을 지금 우리를 가지고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결국 누구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누굴 봐요? 예수를 본다니까. 예수를. 그래서 우리를 보고서 뭐라 그래요? 예수제라 그러지. 예수제라고. 그래서 우리 몸이 잘못된 행동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나를 욕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욕해요? 예수를 욕한다니까. 그래서 조심하라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드보라와 이 바락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바락은 드보라 속에 들어갔어. 드보라 속에 들어가 버리고. 드보라는 지금 누구를 앞세워서 일을 하고? 바락을 앞세워서 일을 하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가지고서 이제는 전쟁을 하는데 예수님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안단 말이에요. 예수가 내 안에 있는 사람은 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무엇을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한 일이 아니고 누가 한 일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 그런 거예요. 이걸 베드로는 뭐냐?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봉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그것이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속에 있는 누가 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는 거예요. 주께서 하는 거예요. 그건 본인이 알아요.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사는 사람은 맞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구를 원수를 사랑하고 누구를 용서해도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께서 하신 것이라는 걸 안다니까.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서 누구 영광이 드러나느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주께서 하셨습니다. 그 일하고도 뭐 하느냐? 감사합니다가 나오죠. 주님께 감사합니다가.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 부디 여러분들도 바락처럼 드보라 뒤에 숨어가지고서 드보라 당신이 안 가면 나는 못 갑니다. 당신이 앞서서 가소서. 이 얘기는 결국 뭐냐? 나는 여자입니다. 예수 당신만 남자이시고 나는 당신 속에서 예수를 통해서 난 살겠습니다. 이걸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런다? 예수가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 예수로 여러분들이 살아내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락과 드보라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하나님 잘 깨달아질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이 잘 믿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나의 행한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그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까지 걸어온 이 모든 것들이 내가 걸어온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간섭하셔서 내 안에서 간섭하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이 고백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남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